네, 정거래일 주요 공시 내용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타케온 대표 조호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진하면 또 워낙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경방이 매도했다는 내용에 이어서 HYK 사모펀드의 지분이 대폭으로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잡혔습니다. 예, 한진은 한진 택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그리고 사실 한진 그룹의 모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배구조로는 한진칼이라는 기업이 있고, 한진칼에 대해서 강성부 펀드와 기존의 조원태 회장 측이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진칼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한진입니다. 그래서 한진에도 갑자기 최근에 경영권 이슈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드릴 공시 내용은 HYK 사모펀드라는 일반 기업은 아니고 제조사는 아니고요. 펀드 금융기관에서 한진 지분을 11.95%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우리나라는 5%만 넘어도 대주주로 간주를 하고 그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에 10%가 넘게 되면 5%보다 더 많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5%를 넘기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고, 왜냐면 자기가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고, 따라서 지분을 갖다 매도를 할 때도 부담이 가는 상황인데, 10%는 더 많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YK 사모펀드에서 한진 지분을 5%도 아니고 10% 넘는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은 이에 따른 많은 이슈가 있고 그에 따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전체 취득한 지분액은 11.95%, 거의 12%에 해당하고요. 이에 필요했던 자금은 584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모펀드의 사실은 물주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형식적으로 HYK 제1호 사모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액을 갖다가 자금을 누가 대는지, 물주가 누가 되는지, 정식 용어로 LP라고 하죠. 그래서 리퀴디티 파트너가 누군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것이 사실은 현재 금감원 규정으로는 사모펀드의 물주가 누군지를 공시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예외적인 조항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경방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진 그룹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최근에 한진 경방이 한진의 지분을 전체를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매도한 금액을 잠시 살펴보면은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방 한 곳만 원래 매수자가 아니었고, 경방 계열사 NI 에스테이트, 뭐 케이블 앤 텔레콤, 이런 또그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경방 계열사들이 한진의 지분을 매수를 했다가 이번에 또한 번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진 입장에서는 원래 경방이 왜 갑자기 우리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지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전체적인 지분을 다 매도를 했고, 그러다 갑자기 HYK 사모펀드가 5%도 아닌 10% 넘는 지분을 갖다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의아심이 증폭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공시를 살펴보면은 HYK 사모펀드가 이번에 우리가 한진의 지분을 매수했다는 공시를 했는데, 공시의 내분의 주석을 보면은 또 사실 주석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은 이번에 보통주 말고 신주 이수권도 매수를 했는데, 장에 매수를 했는데, 신주 이수권의 원래 보유자 누구였느냐라는 측면에서 경방 김담 경방 회장입니다. 빌링앤네트워크 솔루션 다 경방 계열사들입니다. 이런 계열사들에게서 주식을 매수했다, 신주 인수권을 매수했다고 HYK 사모펀드가 주석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HYK 사모펀드의 물주가 LP가 사실은 경방 계열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예 그런 식으로 추정한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진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들의 경영권을 갖다가 노리는 기업으로 경방이라는, 원래 경방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많은 공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방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사실은 갑자기 들어오지 못하는 HYK 사모펀드라는 곳에서 무려 12%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상과 의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터인데, 사실상 물주가 경방 계열사라면은 사실은 이 의도가 명확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HYK 사모펀드가 이번에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지분 인수에 대해서 단순 투자라고 적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항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썼는데, 그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결국은 그 조항 뒤에는 임원의 선임, 해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권이라는 거는 이제 임원을 갖다 선임하기도 하고 해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한 HRK 사모펀드가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한진칸을 넘어서 한진에 대한 경영권 이슈도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 투자가 아니라고 밝힌 HYK 사모펀드의 지분이 무려 10%를 넘어선 부분 짚어주시면서 또 이 사모펀드는 경방계열이 주축으로 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